오늘이 올 들어 최고로 더운 날이라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23번째 소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갑부들의 우주 관광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이자 버진 갤럭틱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이 인류 최초로 민간 우주 관광에 성공을 했는데요. 며칠 뒤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 관광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도 88.5km에 도달하자 창밖으로 지구가 보이고 탑승객들은 안전벨트도 풀며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 상태를 즐깁니다. 탑승객들은 약 4분 동안 우주를 체험한 뒤 1시간여 만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I was once a child with a dream looking up to the stars. Now I'm an adult in a spaceship with lots of other wonderful adults looking down to our beautiful, beautiful Earth. To the next generation of dreamers, if we can do this, just imagine what you can do. Hey! 서울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럼 서울 관광 안전 지수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 관광 재단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안전한 서울 여행을 위한 서울 관광 안전 지수 안내 서비스를 지난 12일에 정식 오픈했습니다. 서울 관광 안전 지수는 SK텔레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유동인구, 지하철, 택시 이용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전역의 일별, 시간별, 평균 혼잡도를 예측하여 경계, 주의, 보통, 양호, 쾌적 5단계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혜진 서울관광재단 스마트관광팀장은 조심스럽게 서울 여행을 계획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보다 편리하게 조금 더 안전한 코스와 일정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울관광안전지수를 개발하고 제공하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안전한 서울관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3,229명 중 83%는 백신 접종하면 1년 내에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행신문이 창간 29주년을 맞아 새로운 해외여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여행 시 선호 예약 채널은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호텔스닷컴 등이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후에도 해외여행을 갈 의향이 없다고 밝힌 5.3%의 소비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인종차별이나 혐오범죄의 위험, 국내 여행으로 충분 등의 이유를 꼽았으며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답변자들의 가장 먼저 가고 싶은 여행지역은 유럽, 아시아, 미주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여행 예약은 항공권, 호텔 등을 개별 업체에 직접 예약하겠다는 소비자가 15%, 하나투어, 모두투어, 네이버, 종합쇼핑몰 등을 이용하겠다는 소비자가 78%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름이 이제 시작됐는데 벌써 이렇게 덥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는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